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토요일인데, 주말인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 오늘은 제가 좀 금을 들고 나왔어요. 아, 지난번에 제가 제 생일 때 샀던 메리벨 금과 초콜릿 금이에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분갈이는 이게 영상을 찍질 못했고요.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답니다. 이 초콜릿 금과 메리벨 금은 거의 제가 한 5,000원씩 주고 엑스플랜트에서 데려왔거든요. 근데 이 메리벨 금은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요 입장 크기가 얼굴 크기가 굉장히 작았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여행 다녀오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물 주고 햇볕 좀 쏘여주고 하니까 이렇게 잎이 커졌네요. 메리벨금. 그리고 이게 쪼꼬레금. 쪼꼬레금도 지금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는데, 5,000원이면 굉장히 싸게 주고 산 거더라고요. 요게 얼굴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이것도 거의 한 5,000원씩 추가가 되더라고요. 메리벨금도 그렇고, 이렇게 금은 언니가 이제 강압성 작용을 잘못해서 염력소에 이제 변이가 생겨서 이렇게 노란색이나 아니면 초콜릿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콜릿색하고 분홍색이 생긴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잘 키우면 잎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왕 키우시면 이제 금다이기를 키우다 보면은 값이 이제 몇 배로 뛰는 거죠. 또 초콜릿금도 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큰게 이거 5,000원 주고 데려왔는데 35,000원 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효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만 키우면 몇 배로 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키우는 방법은 다른 다육이하고 거의 똑같아요. 물 주기는 이렇게 이제 입장이 맨 밑에 하엽이 이제 거의 말라갈 무렵, 그리고 가운데 입장이 물렁물렁 했을 때물 주시면 되고요. 생육 온도는 이것도 똑같이 5도에서 30도 사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햇빛과 바람을 많이,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달달달 달구어서 더 예쁜 금과 이런 색깔을 더 곱게 만들면 더욱 값어치가 나가겠죠? 바람 잘 통해주고, 요즘에는 이제 봄이니까 자주자주 내놓으면은 이게 더욱 예쁘게 물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얼굴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것도 지금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 커졌죠? 요거 메리벨금. 엄청 커졌어요. 메리벨금. 요거는 쪼꾸레금. 얼굴이 너무 예쁘죠? 쪼꾸레금도 색깔이 초콜릿색과 분홍색과 초록색이 어우러져 갖고 아주 오묘한 그런 예쁜 색을 띠고 있네요. 메리벨 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색을 이렇게 띠고 있고, 이렇게 또 바깥에는 빨간색, 안쪽으로는 초록색을 띠우면서 아주 아주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거는 잘 키우면 돈도 벌어주면서 또 이렇게 저희에게 아주 예쁜 색감과 아주 즐거움을 주는 아이들이네요. 너무너무 예뻐요. 오늘은 이렇게 초콜릿 금과 메리벨 금. 재테크 갑이죠. 요 금들이. 이렇게 몇 배로 불어나면 요게 입장이 하나 생길 때마다 뭐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몇십만 원. 방울복랑 금 같은 경우는 뭐 몇십만 원. 그렇게 이제 호가하니까 금들이 고래에서 키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키우는 거는 거의 비슷한데, 금이라 해서 좀더 아끼다 보면, 이게 또 아끼다 보면 이게 또더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 사랑을 주지도 마시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다른 다육이랑 똑같이 키우시다 보면은 즐거움도 주고, 또 많은 재물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럼 오늘은 금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